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죗덩어리인 우리 자아,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지정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아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아의 타락된 본성인 시기, 질투, 욕심, 거짓, 교만한 마음들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싸우는 노력을 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절망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 자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날마다 그 죄성을 죽이는 죽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원은 바로 뛰어들어가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 구조하러 들어가면 같이 빠져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조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점점 더 침륜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살면 주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의 삶을 사시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누실 동안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으로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내 의를 드러내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시간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